여러분 안녕하세요. 강성호 영어 선생님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시간관리법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자, 교실에서 잠만 자고 공부를 안 하는 학생들의 공통점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이거는 남학생이든 여학생이든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첫 번째, 수업 내용을 잘 이해하지 못해요. 공부가 싫어지고 당연히 지루함을 느끼다가 그냥 자버리고 맙니다. 성적은 떨어지겠죠. 두 번째, 자존감이 낮아요. 성적이 자꾸 떨어지니까 자존감이 낮습니다. 좌절만 느끼게 되죠. 세 번째, 자, 이번 생은 글러먹었다 생각하고 쉽게 체념해버리고 자버립니다. 고3 교실인데도 애들이 막 자는 학생들 많아요. 그냥 포기하고 잡니다. 그게 시간 낭비하는 거죠. 네 번째, 매사에 뜻대로 되는 게 없어서 부정적이고 반항적입니다. 그나마 에너지가 있는 애들이죠. 부정적이고 반항적인 애들은 에너지가 있는 애들이에요. 에너지가 없으면 아예 체념하고 자버립니다. 다섯 번째, 대화가 줄어들고 자신만의 세상에 혼자 격리돼버려요. 게임을 한다든가. 여섯 번째, 미래 희망에 대한 포부가 없어요. 현실 회피. 자꾸 피하려고만 하고 미래에 대한 꿈을 물어보면 말을 못합니다. 일곱 번째, 비밀이 많고 좀처럼 자신의 마음속을 남에게 보여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상처받기 싫다 이거죠. 자, 이들 학생들의 공통점은 시간 관리를 잘 못한 학생들이죠. 같은 24시간을 살아가는데 25시간을 사는 사람처럼 그렇게 사는 사람도 있고 20시간을 사는 사람처럼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 이거 심각합니다. 시간을 잘 지켜야 합니다. 시간 관리만 잘해도 성공할 수 있습니다. 실제 문제풀이와 동일한 시간에 문제 푸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시간이 모자라서 문제 놓치는 일 많죠.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됩니다. 듣기든 독해든 모두 실전과 똑같은 시간 상태에서 문제풀이하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평상시의 연습이 곧 실전이라는 마음으로 시간 관리하면서 문제 풀어야 합니다. 지각하는 사람은 항상 지각해요. 늦는 것도 습관입니다. 나쁜 습관 버려야 합니다. 시간이 부족해서 문제를 놓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겠습니다. 자, 문제를 풀기 전에 일단 중요한 발문을 먼저 봐야 합니다. 도대체 발문이 뭔가, 이 문제에서 요구하는 답이 뭔가 아는 상태에서 질문을 풀어라 이거죠. 머뭇거릴 시간이 없습니다. 들으면서 답을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한번 답을 골랐으면은 과감하게 답을 선택하고 미련을 두어서는 안 됩니다. 더 이상 미련두면 안 돼요. 미련을 두고 고치는 순간 틀릴 수가 있습니다. 자, 풀다가 어려우면은 꼭 물음 표시하고 그 물음 표시한 문제만 나중에 복습하면 됩니다. 자, 채점 OX로 하고 정정된 정답은 반드시 복습 후에 쓰도록 해야 합니다. 듣기 문제 복습할 때 어휘 체크해야 합니다. 보통 단어 정리하라 이러면은 독해 문제에서만 단어 정리하기 쉬운데 듣기 문제에 나오는 단어들이 영어 회화에 자주 쓰이는 중요한 표현이거든요. 듣기 문제에서의 단어 체크도 반드시 해야겠습니다. 여기 퀴즈 한 문제가 있습니다. 자, 등록금 이체 실패로 연세대 합격 취소된 경우가 있죠. 이것은 전산오류인가? 아니면 개인과실인가? 학생 입장에서는 등록금은 보냈는데 우체국 전산오류로 계좌이체가 안 됐다고 주장을 하고 학교 측에서는 ATM 지연 이체 제도 때문에 등록금 납부가 안 된 거다. 이거는 구제하기 어렵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과연 이 학생은 어떻게 됐을까요? 이거 실제로 서울연합뉴스에서 나왔던 기사 내용입니다. 2019학년도 연세대 합격한 수험생이 등록금을 제때 내지 않아서 합격이 취소가 된 일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체국의 계좌이체 전산 오류로 등록금 이체가 되지 않았다고 학생이 주장을 해서 논란이 일고 있었죠. 학교 측은 전산 오류가 발생한 것이 아니고 납부 완료를 확인하지 않은 학생 측의 과실이 크다. 그래서 절차대로 합격 취소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설명을 했다는 겁니다. 이 학생은 나중에 연세대 합격 취소라는 제목으로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걸게 됩니다. 우체국 이체 오류로 인해서 연세대 입학이 취소된 학생을 합격시켜라. 이렇게 국민청원까지 했다는 거죠. 자, 결국 이 학생, 대학교 입학이 취소된 이 학생은 재수를 결정하게 됩니다. 이 학생은 실제 수능시험에서 서울대학교 정시 지원을 하고도 남는 점수를 거두긴 했대요. 자기 주장은 그래요. 연세대학교 수시 모집에 합격해서 입학처가 알려준 전형 계좌를 등록금을 냈다. 그러나 납부 시한을 넘긴 뒤에야 이체가 안 된 것을 알았다.
은행 전산 오류를 의심했다. 학교 측은 입금 확인을 제때하지 않은 학생 잘못이라며 합격 취소를 통보했다. 결국 이 학생은 재수를 결정하게 됐다는 거죠. 이 학생이 한 시간만 빨리 입금을 했어도, 이 학생이 시간을 철저하게 잘 지키고 지각하지만 않았더라도 이런 불이익을 당하진 않았었을 겁니다. 이건 실제 상황이에요. 그만큼 시간 관리가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자, 이 타디그레이드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완보동물 느려 터졌어요. 뭐든지 느려. 학교에 보면 이런 타디그레이드 엄청 많습니다. 문제도 늦게 읽고, 문제도 늦게 풀고, 이해도 늦고, 맨날 지각하고, 뭐 하나 제대로 시간 내야 하는 게 없어. 뭐 숙제 내라고 하면 맨날 늦게 내고. 느려 터진 학생. 우리는 이러한 타디그레이드를 경계해야 합니다. 늦으면 안 돼요. 늦어서 시간 관리를 제대로 못해서 손해를 보는 경우가 의외로 많다는 거죠. 수업 시간에 필기가 느린 학생 있죠. 결국 수업 필기 내용을 놓치게 됩니다. 수업 후에 눈에 남는 게 없죠. 필기하다 마니까. 필기를 놓치게 돼. 늦게 필기하다 보면. 그럼 그 해당 과목 결국 포기합니다. 그 과목 포기하면 성적 떨어지고, 성적 떨어지면 대학 포기하고 인생이 비비 꼬이는 거죠. 필기 빨리빨리 해야 합니다. 선생님 말씀이 천천히 하시는 분도 있지만 천천히 말씀하지 않는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맞춰서 필기를 해야 해. 말씀을 빨리 하는 선생님 수업 들을 때는 필기도 빨리 하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빨리빨리 필기하고 빨리빨리 이해하도록 항상 성실히 연습하고 공부하고 훈련을 해야 해요. 모르는 건 질문하고 복습해야 하고요. 자신의 필기가 느리다는 이유로 필기를 포기하거나 수업을 포기하면은 결국 성적 떨어지고 대학 포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선생님이 꼭 해주고 싶은 말은 시간을 잘 지키자. Punctuality, 시간 엄수하자는 겁니다. 시간 관리의 중요성입니다. 시간을 잘 지키고 지각하지 말고, 한번 지각한 학생은 자꾸 지각하니까 지각하는 습관을 버리도록 해야 합니다. 넉넉하게 시간을 준비하는 연습을 해야 한다 이거죠. 자, 조조의 관도대전. 결국 인생은 타이밍입니다. 조조가 자기보다 10배 강력한 원소를 깨부순 사건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그 유명한 관도대전이죠. 조조가 타이밍을 잘 잡은 겁니다. 시간 관리를 굉장히 잘한 거예요. 타이밍을 놓쳤다면 조조가 졌을 겁니다. 그럼 삼국지를 다시 써야겠지. 근데 조조는 적당한 시간에 적당한 행동을 했기 때문에 타이밍을 잘 잡아서 성공한 아주 대표적인 인물이 되겠습니다. 자기보다 10배 강력한 원소를 관도대전을 통해서 깨부술 수 있었으니까요. 대단한 겁니다. 여기서 선생님이 꼭 얘기해주고 싶은 거는 세부적인 것보다도 일단은 시간을 잘 잡자. 타이밍이야. 인생은 타이밍이야. 시간을 잘 잡아야 합니다. 시간 관리 잘해야 하고 결정적인 순간을 놓치면 안 됩니다. 공부도 때가 있고, 공격할 때도 때가 있고, 장가갈 때도 때가 있고, 시집갈 때도 때가 있고, 취업할 때도 때가 있고, 모든 건 다 때가 있어요. 요 때를 놓치면 안 됩니다. 인생은 결국 타이밍이에요. 고등학교 입학 전에 수학 선행 학습 경험한 적이 있는가 조사를 해봤다 이겁니다.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일반고 49.4%, 외고나 국제고 64.1%, 자사고 67.9%, 과고나 영재고 76%. 과고나 영재고 같은 경우에는 이미 고등학교 입학 전에 수학을 선행 학습했다 이겁니다. 고1을 대상으로 조사했을 때 76%가 예스라고 말했대요. 대단한 겁니다. 이거는 진짜. 앞서가는 거예요. 그만큼. 고등학생의 영어 수학 선행학습 시작 시점을 초등학교 때라고 말하는 사람이 무려 7.5%라는 겁니다. 이미 고등학교 영어 수학 선행학습을 초등학교 때 시작을 했다는 겁니다. 7.5%가. 얘네들은 이미 시간적으로 앞서가는 애들이에요. 시간적으로 앞서가는 애들을 이기는 방법은 시간 관리 잘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자, 여기서 스톱! 퀴즈 한 문제가 있습니다. A와 B가 경쟁을 하면 누가 이길까요? A 학생은 1시간에 4km 걷는 학생, 천천히 걷는 학생이고, B 학생은 1시간에 20km 뛰는 학생이죠. 자, 걷는 학생과 뛰는 학생, 과연 경쟁하면 누가 이길까요? 당연히 둘이서 경쟁을 하면 B 학생이 이기죠. 걷는 학생은 뛰는 학생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자, 이번에는 위치를 한번 바꿔봅시다. 자, B하고 A하고 경쟁을 하면 누가 이길까요? 자, 이 B 학생은 1시간에 20km 뛰는 학생이고, A 학생은 1시간에 4km 천천히 걷는 학생이죠.
자, 천천히 걷는 학생이 뛰는 학생을 이기려면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아, 그렇죠. 시속 100km로 달려가는 기차에 올라타면 되죠. 걷는 학생이 뛰는 학생을 이기는 방법은 시속 100km로 뛰어가는, 달려가는 이 기차에 올라타는 겁니다. 이 기차가 의미하는 게 뭘까요? 바로 시간 관리, 정보력 관리입니다. 얼마나 시간 관리를 잘하는가, 얼마나 정보력 관리를 잘하는가에 따라서 경우에 따라서는 뛰는 학생보다 기차에 올라타서 걷는 학생이 더 빠를 수도 있다는 거죠. 이 그림이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큽니다. 자, 잠깐 여기서 퀴즈 한 문제가 있습니다. 자,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은 누구일까요? 자, 누굽니까? 아인슈타인하고 에디슨이죠.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이 뭐죠? 자, 두 사람은 초등학교 때 굉장히 무시받았던 사람이죠. 에디슨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 시절 알을 품어서 병아리를 부화시키려고 했죠. 나중에 천재 발명가가 됐지만 초등학교 때는 굉장히 무시당했죠. 초등학교 때 아인슈타인은 절대 성공할 수 없다는 말을 여러 번 들었대요. 하지만 나중에 절대 성공한 사람이 됐죠. 초등학교에서 한 사람의 모든 것이 미리 결정된다고 생각하는 건 굉장히 심각한 착각입니다. 왜요? 사람은 변할 수 있으니까. 변화를 인정해야 한다, 이런 뜻입니다. 자, 토마스 에디슨이 했던 말입니다. 천재는 1%의 영감과 99%의 노력으로 이루어진다. 아인슈타인도 이런 말 했죠. 어제와 똑같이 살면서 다른 내일을 기대하는 것은 정신병 초기 증세이다. 인류의 역사에 큰 획을 긋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주었던 두 사람의 천재 과학자들을 통해서 후천적인 부단한 노력과 오늘과 다른 내일을 추구하며 끊임없이 긍정적인 변화를 추구하는 그러한 자세, 그러한 긍정적이고 변화하는 자세가 우리들의 삶에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우리는 이 두 사람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스톱! 여기 퀴즈 한 문제가 있습니다. 자, 대기업 공채의 비밀입니다. 진짜 대기업이 원하는 인재상은 누구일까요? 아, 그냥 인서울 상위권, 그냥 스카이대학 출신으로 죄다 뽑고 싶은데 그러자니 사람들한테 욕 먹을 것 같고 욕 안 먹으면서 좋은 인재를 선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과연 대기업 공채의 비밀은 무엇일까요? 대기업이 진정으로 원하는 인재상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누구든지 대기업 들어가고 싶죠. 근데 대기업이 원하는 인재상이 돼야지 대기업에 들어가죠. 과연 대기업이 원하는 인재상은 누구일까요? 최근에 대기업 세 곳 중에 한 곳이 직원을 줄였다고 합니다. 구조조정을 실시한 이유는 경기 침체로 인한 경영난, 결국 경제가 문제죠. 그리고 조직의 재정비, 그리고 경영 효율화 차원에서 구조조정을 실시하고 감원을 했다 이겁니다. 실질적으로 작년보다 올해 더 많이 감원을 했다. 이러한 소식이 있어요. 대기업 들어가는 게 쉽지 않습니다. 중간에 이렇게 막 잘라버리니까. 스톱! 여기서 퀴즈 한 문제가 있습니다. 자, 여기 서울대학교가 있습니다. 베리타스 룩스미어, 진리는 나의 빛. 자, 여기 책을 통해서 진리 탐구하는 모습이 보이죠? 고려대 자유정의 진리. 여기 책이 세 권이나 있네. 자유정의 진리입니다. 연세대, 연세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책과 횃불, 책이 있죠. 세 학교의 공통점 뭐죠? 진리입니다. 책입니다. 책을 통한 진리 탐구죠. 교과서 들고 다니라 이겁니다. 빨리빨리 필기하고 꼭 교과서를 들고 다니세요. 자, 결국 책이 중요하죠. 책을 사랑하세요. 책이 모든 것의 정답을 알려줍니다. 책이 없으면 수업 내용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교과서 꼭 들고 다녀야 합니다. 수업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면 수업 시간에 잠을 자거나 딴짓을 합니다. 아주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게 되죠. 자, 이런 일이 누적이 되면은 그 해당 과목을 포기하게 되고 그 결국 성적이 저하되면은 대학을 포기하고 취업을 포기하고 인생이 비비 꼬이게 됩니다. 인생이 그만큼 어려워지죠. 결국 모든 거의 답은 책입니다. 책을 통한 진리 추구입니다. 반드시 교과서를 들고 다니도록 하세요. 자, 책입니다. 책. 결국 답은 책입니다. 책. 책 들고 다니세요. 인생이 일방통행의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일방통행이 아니라 다른 선택길이 있다는 거죠. 선택, 그리고 선택했으면 그 길에 대해서 집중하는 것. 이 갈림길, 크라이시스 갈림길은 위기인 동시에 기회입니다.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할까 골라야 하는 건 위기이고
잘 골랐을 때는 그것이 기회가 되니까 기회도 됩니다. 자, 성적 향상되는 것을 산을 오르는 것에 한번 비교해서 빗대서 말해봅시다. 높은 산은 오르면 오를수록 올라가기가 더 어렵습니다. 고득점도 위로 올라갈수록 올리기에 더 힘이 든다 이거죠. 여러분 이게 어딘지 압니까? 해발고도 8848m 에베레스트산 꼭대기에서 바라본 모습이죠. 이 에베레스트산 등정은 많은 사람들이 꿈꾸는 일생의 위대한 위협입니다. 이 에베레스트산 꼭대기에 가보면 빨간색 깃발이 펄럭거리고 있고 등산객들이 놓고 간 물품들로 이렇게 가득 차 있습니다. 최하급이 하급으로 올리는 건 쉬워요. 하지만 하급이 중급으로 성적을 올리는 것은 어렵습니다. 중급 학생이 상급으로 성적 올리는 거 진짜 참 어렵죠? 마찬가지로 상급에서 최상급으로 성적을 올리는 건 정말 어렵습니다. 높은 산을 오를 때 위로 올라갈수록 어려운 이유는 산소가 부족하기 때문이죠. 성적 향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최하에서 하를 올리거나 하에서 중을 올리는 거는 그렇게 비교적 아주 어렵진 않지만 중위권이 상위권 되는 거 아주 어렵고 상위권이 최상위권 되는 건 정말 어렵다. 특별한 전략이 필요하다는 거죠. 마치 에베레스트산을 오를 때 특별한 전략이 있어야 하고 노력이 땀이 함께 있어야지 성공할 수 있는 것처럼 말이죠. 자, 성적 향상하는 게 높은 산을 오르는 거와 마찬가지로 그 높은 성적을 받기 위해서는 간절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왼쪽에 사진을 보세요. 사진에 보면은 닭이 있고 호랑이가 있는데 이 닭에게 만약에 간절함이 없다면은 호랑이에게 그냥 잡아먹힐 겁니다. 닭에게 간절함이 있어서 필사적으로 도망쳐야지 호랑이 밥이 되지 않는 거죠. 한 마리의 호랑이가 닭을 쫓고 있었어요. 그런데 결코 그 닭을 잡을 수 없었다고 합니다. 이유는 호랑이는 한기의 식사를 위해 뛰었지만 닭은 살기 위해 뛰었다는 거죠. 닭에게 간절함이 있었으면 살지만 닭에게 간절함이 없다면 조금이라도 방심을 한다면 호랑이에게 먹히고 만다 이겁니다. 결국 간절함이 열정을 이기는 것이고 간절함이 정답이 됩니다. 간절함이 승리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닫고 여러분들도 간절한 마음으로 성적 향상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기를 강성호 선생님이 기원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설명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